세종 선수가 지금 한 점밖에 추구해서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최환영 선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이닝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환영 선수는 이 싸메 시돔 선수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팀에 있기도 했고요. 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다잘 압니다. 최환영 선수가 이겨본 적도 있고요. 본인이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하고 본인의 경기력만 나온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얇은 두께로 들어가죠. 안으로 대회전을 출발합니다. 지금 같은 이 안으로 대회전에서 일목적공이 이목적공과 키스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생각보다 키스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깥 돌리기. 두 선수가 참 공을 부드럽게 치는 선수들이어서 좋은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남들보다 미세하게 더 힘을 들수 있는 그런 스트로크의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옆돌리기로 길게 구사. 좋습니다. 짧게 구사하는 옆돌리기 대회전. 타이밍이 충분히 늘어져 주나요? 자, 접점의 상황인데요. 네. 시동 선수가 스트로크로 만들어낸 득점이군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경기에서 조금 이제 동기부여가 사라지면서 약간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짧게 떨어지는 대회전. 아, 최환영 선수도 참 힘을 안 들이고 치네요. 지금 싸메시돔 선수의 최환영 선수, 싸메시돔 선수가 이제 국제 무대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보면 그때는 이제 최환영 선수와 기량 차이가 최환영 선수가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던 모습을 보이거든요. 같은 이제 30대의 선수인데 앞으로 향후 한 10년간 이상 세계 당국의 무대에서 계속 활약을 해야 될 선수인데 최환영 선수가 이 싸메시돔 선수 같은 선수들 보면서 조금 동기부여를 얻고 본인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밀어치기 득점으로 최환영 선수가 득점을 추가합니다. 라인이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이어지는 싸메시돔 선수의 안으로 대회전. 하지만 싸메시돔 선수가 지금 현재 2승을 거두고 있지만 이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2승으로 그렇죠. 이 예. 조 2위를 진출을 담보를 할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싸메시돔 선수가 이번 기회에서 지면 말 그대로 A조는 이제 초혼란에 빠지는 거죠. 지금도 부드럽게 짧게 떨어뜨렸던 시돔 선수의 대회전 득점이었고요. 두 선수가 공타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께를 약간 애매하게 맞춰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죠. 자, 최환영 선수에게는 좋은 기회인데요. 짧게 구사했습니다. 속도가 약간 빠른데요. 조금 더 주고. 네. 네, 좋아요. 속도가 약간은 빨라 보이지만 내공이 이제 당점의 조절을 회전을 줄이면서 리버스 핸드가 강하게 솟지 않도록 통제를 잘 했네요. 천천히 부드럽게 굴리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지금도 적절하게 확장을 해줬는데요. 아, 빠질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있었는데 잘 차단을 했습니다. 석점. 바로 동점을 만들고 있는 싸메시동. 와, 키스를 제거하면서 리버스 핸드로 들어가 네. 완전히 길게. 아, 와, 이게 컨트롤이 되는군요. 정말 예민한 라인인데요. 매년 거의 똑같은 기량들을 보이고 있는데 매년 볼 때마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놀랍습니다. 노란 공으로 바깥 돌리기. 예, 그리고 얕잡아 보일 수가 있고요. 공격 확률을 최대한 높이면서 세이프티를 하는 모습이 세이프티의 퀄리티죠. 자, 최환영 선수에게 이제 뭐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최환영 선수는 엎드린 자세만 가지고 판단하기 가장 어려운 선수여서. 자, 갑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흰 공은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너무 빠지면 길어집니다. 아, 여기서 이 공 이건 좀 아쉬움이 남겠네요. 본인의 경기를 그대로 이제 유지한 스트로크였는데 다소 좀 아쉬움이 남았고요. 자, 한 번의 기회가 더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요. 뒷공이 볼까요? 너무 좋아요. 볼까요? 네. 네. 이 공을 한가운데로 관통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1세트를 쌈의 시돔 선수가 가져갈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한 경기 후반의 경기 운영들 상당히 돋보였는데, 자 이렇게 1세트 더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으면서 끝이 납니다. 8점의 하이런을 기록을 했고 그 이후에는 공을 잘 걸어 잠궜던 시돔 선수가 최현영 선수를 상대로 첫 세트를 챙겨갑니다. 앞서 1세트에서 시돔 선수가 한 점밖에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접전 양상으로 흘러갔던 1세트거든요. 네. 자, 최현영 선수는 초구에서 반드시 최소 3점 이상, 5점 이상 득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목적구 두께 조금 두꺼웠지만 괜찮았는데요. 네, 자, 좋아요, 좋아요. 완벽했고요. 네, 완벽한 네 초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지키는 개념이 보통 하든 70% 이상 가져오고 있거든요. 네. 절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빨간 공 돌려놓으면서 내 공은 리버스 핸드로 흰 공 올리면서 득점합니다. 앞서 1세트에서 이런 대회전에서 또 옆돌리기 조금은 힘이 빠지면서 득점이 안 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은 충분히 힘을 실어 보냈어요. 4연속 득점. 최현 선수 오늘 두께감 어려운 상황에서 이 선수들이 이제 득점에 대한 능력 지고 있는 상황에서 득점의 확률 마지막 1점 상황에서 득점을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점점 더 이제 발전을 할 거예요. 이런 UMB의 전체 이 스코어 보드를 관리하는 이 Q스코어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통계적인 자료에 대해서 지금 넓게 옆돌리기로 자, 3연속 득점. 심리적인 훈련을 해야 되고요. 본인이 이제 이런 통계를 통해서 본인의 약점을 파악을 하고 좀 더 보완하고 그럼으로써 시청자분들에게 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3회 시돔 선수가 계속 얘기하는데 대단하다. 절대 뒤처지지 않고 이어지는 최환영 다시 한 점을 만회를 했고요. 자 이런 공 오늘 자, 매우 잘 먹히는데 부드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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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요. 완벽했습니다. 지금 얻어된 플레이죠. 너무 얇게 쳐서거나 살살 치지 않고 일목적공을 코너로 보내는 라인을 본인이 의도를 한 겁니다. 네. 자, 쭉 뽑아주나요? 자, 내려가서 기다려봅니다. 와. 좋아요! 굿샷입니다. 절대 마냥 쉽지 않은 3뱅크 샷이었는데 나오지 않는 각을 DQ를 살짝 들어서 최현영 선수의 자세를 이제 독수리 자세라고 이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야 독수리가 정말 이제 발톱을 세우고 먹이를 잡듯이 키를 살짝 들어서 득점을 향해서 네, 정확하게 본인의 부리를 사용했습니다. 자, 쭉 늘어지면서 득점을 뽑아냈고요. 다시 되돌아오는 뱅크샷. 포쿠션으로 정확하게 노립니다. 지금도 좋은 초이스입니다. 상대 공을 떼주지 않고 득점의 확률을 높이면서 맞았을 때 포지션까지 할 수 있는 좋은 초이스입니다. 네, 좋아요. 득점. 11대 7 뒤져 있는 싸메 시돔. 자, 살짝 끌어내면서 자, 안으로 길게 완전히 길게. 와, 공이 막 쓰리 쿠션으로 정확하게 공략이 됩니다. 이 선수가 이 긴 공의 모양이 저 사실은 3 갈 때까지 이 공이 맞을지 안 맞을지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네. 출발하는 순간 좋은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빗겨치기로 포쿠션으로 공략합니다. 아, 예, 맞으면 이거 위험한데요. 아, 한 점 차까지 포지션까지 노리면서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점 차로 추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시돔. 아, 안으로 돌리기. 자, 참, 여기서 네. 타임까지 사용을 하면서 들어간 안으로 돌리기예요. 포쿠션. 그 신중함이 여기서 득점으로 빛을 발합니다. 참, 보통 저런 건 이제 넣어치기를 쳐서, 아, 득점 확률을 길게 높이고, 편하게 좀칠 법도 안 돼. 그렇게 쳤을 때는 이제 넣어치기를 치면 이제 득점의 확률은 쉬운데, 일목조공행이 이목조공을 때리는 키스를 행운에 약간 맡겨야 돼요. 전현 선수의 공이 마냥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규 흰공을 시간의 이제 마지막. 네 키스를 제거하면서 내 공이 약간의 세미 스핀을 걸어서 바깥 돌리기를 들어갈. 아, 저희 지금 최한현 선수 뭐 리버스로 상당히 까다로운 공이었군요. 자, 2분의 인저리 타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공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담력 싸움인데요. 첫 번째 공. 첫 번째 공이 해결이 되면, 아, 시돔 선수에게 큰 찬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옆돌리기 대회전. 자, 짧은 쪽에 틈이 있기는 있는데, 확실하게 공략을 해주고 있는 싸메 시돔입니다. 그런 얘기지만 실수가 나올 법한데 중요한 순간에서 실수가 나오지 않고 정말 차분하게 경기를 엄청나게 잘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사메시도 선수가 경기를 잘합니다. 마지막 샷이 될수 있습니다. 싸메 시돔. 이게 들어가면 2대0으로 시돔이 승리. 바깥 돌리기 끌어와서 5 쿠션 득점. 할 말이 없습니다. 2세트에도 싸메 시돔의 역전 드라마가 완성이 되면서 최한영 선수 2.0에 가까운 에버리지를 기록하고도 아쉽게도 2대0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보여줬다고 할수 있네요. 네. 자, 더 추가 득점 만들지 않고 이렇게 경기를 끝내는 싸메 시돔 선수입니다. 두 세트 모두 14득점을 올렸던 싸메 시돔이고요. 예. 2.333의 에버리지를 기록을 냈고 최한영 선수 아쉽게 두 세트를 모두 역전을 당하면서